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수풀에 치고 나갈 때 이 수풀들의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수풀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조끼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고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군무원. 자, 군무원이 뭔지 알아? 군무원이라는 거는 자세히 보면은 약간 뭐가 있어? 무원. 뭐가 떠올라? 바로 공무원이 떠오른다. 공무원. 말 그대로 군에서 군무하는 공무원의 개념인 거지. 그래가지고 군무원은 연금이나 이런 보수 계획이 어디를 따르냐? 바로 공무원을 따른다. 공무원의 이제 보수나 그런 걸 따라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군무하는 공무원.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공무원과는 이제 별개지. 이제 군무원인데 어디 가서 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듣는 공무원이 너 군무원이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이거야. 약간 선을 준다 이거지. 나 공무원이야. 그 공무원 비슷한 거 공무원이 화낸다 이거지. 야, 그 공무원이라니까. 나 공무원 아니라니까. 이렇게 화를 낸다. 왜 이렇게 되느냐. 과거에도 군무원이 나쁘지 않았어요. 군무원이 참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 버린 건데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 군무원은 이제 행정, 기술 이쪽에서 이제 군인을 서포트하는 거야. 왜냐, 군인들이 싸우고 전투만 해야 되고 이제 손 두고 전투해야 되잖아? 근데 자꾸 군인들이 이런 행정이나 기술 쪽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인구도 줄고 군인은 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행정이나 기술에 빠지는 것을 막고 이것을 서포트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군무원이 운영이 된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사례가 이제 해군이나 공군들 같은 경우는 이 배를 군무원이 못 타잖아? 배를 이제 군무원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투기에 이제 군무원이 못 하니까 아예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과나 그런 좀 행정 지원한다거나 기술 쪽 정비 쪽이나 이렇게 군무원의 할 일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육군이 문제예요. 육군. 가장 큰 문제가 어디? 항상 육군이 문제다. 육군 군무원. 얼마 그 내가 군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육군 군무원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제 기술 행정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서포트해 주는 역할. 그래서 약간 상급 부대, 약간 좀 높은 부대, 최소한 여단급이나 좀 더 사단, 큰 본부 같은 그런 큰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인사나 복지 그런 담당관 담당해주시는 이제 군무원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는 여성분들도 많이 했다고. 여성분들도 왜냐 행정업무다 보니까 굳이 군에 대해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사 담당관 한다던가 아니면은 출장비 여비 그 돈 관련된 거 재정 관련된 거 이런 거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돈 주고 내보내는 거니까 수당 계산해서 내보내주는 거니까 여군들이 이제 군에 대해서 딱히 깊게 알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분들도 군무원을 참 괜찮은 메리트가 있었어. 이거나 부사관 와이프로도 군무원도 참 괜찮았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군무원을 추천을 했어요. 군인들도 와이프들한테. 야, 너 군무원 공부 한번 해봐라. 초창기 때 군무원을 막 이제 오픈하고 사람들 많이 뽑을 때는 정말 군인 가족들이 이거 군무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퇴색이 되느냐.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군무원이 대대급, 이 대대급이라고는 잘 모르는데 이 대대라는 게 있어요. 대대. 군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대 개념이 있는데 대대라고 하면은 좀 낮은 개념이에요. 낮은 부대. 좀 예하 부대. 좀 밑에. 이제 회사로 치면은 하청의 하도급. 뭐 그 정도 급?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낮은 급이다. 근데 여기서 얘네 부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네는 보통 이 행정하는 부대가 아니야. 대대는 전투하는 부대야. 전투하는 부대에서 이제 여기에 군무원들이 대거 투입하게 된 거야. 근데 대대는 다 같이 전쟁이 나면 이동을 한단 말이야. 얘네가 이동을 해. 이동을 해서 싸우는 부대란 말이지. 그럼 군무원이 여기 구성원이 됐어. 원래는 여기가 애초에 대대급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군무원들이. 전쟁이 그러니까 지휘관들 생각은 뭐야? 이 군인들의 생각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나면 내가 군무원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내 담당관이나 무슨 뭐 군수 담당관이나 뭐 차량 관련된 거 얘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얘네들 자꾸 군무원들을 어떻게 강요해? 과거에는 없던 이제 훈련이나 이런 이제 군인화. 예를 들어 뭐 행군을 뭐 시킨다든지 뭐 부대에서 뭐 전투복을 지급한다든지 뭐 어떤 부대에서는 심각하게 사격 훈련을 뭐 지시한다든지 거기다가 체력 훈련을 시킨다든지. 사실 군무원이 뽑힐 때 아예 체력 훈련을 안 봐. 군무원이 만약에 시험을 볼 때 체력 시험을 보면은 당연히 체력을 보는 게 당연하겠지만 애초에 체력을 안 봤단 말이야. 그리고 왔어. 생짜배기 군무원들 중에 한 내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어떤 경우가 많냐?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여기 너무 벽이 높으니까 군무원 한번 써볼까? 뭐 괜찮다고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속아가지고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체력 검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할 생각하고 이제 왔던 공무원이 뭐 체력 검정 같은 거 뭐 환장하겠지. 그러니까 체력 검정을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점수가 낮거나 등급이 낮으면 이제 군인들이 압박을 하는 거야. 왜? 야, 너 씨 전쟁 나면 너 데리고 가야 되는데 체력이 낮아서 되겠어? 어떻게 또 생각을 하니? 또 윗분들은 또 위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 이제 별다른 아저씨들은 군무원들도 이제 하나의 전투원으로 보는 거지. 하나의 이제 구성원, 그러니까 부하. 그러니까 군무원들도 체력 등급이 좋으면 이제 어떤 부대는 아 우리 부대는 군무원들도 체력 등급이 좋아가지고 전체 다 1등급입니다. 그러면은 아 훌륭하다. 군무원들도 체력 검정이 아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또 보기 허허허 하겠지. 그럼 또 밑에는 이제 대대장들이나 여단장들이나 뭐 연대장 그런 사람들은 또 군무원 압박을 하겠지. 야 군무원도 왜 체력 검정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모 부대에서는 이 장애인 군무원한테 체력 검정을 강요하는 이런 쇼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모 이제 저랑 통화를 했었는데. 모 군무원이 다리가 불편해. 하체 쪽이 불편하신 분이야. 그래서 평소에 이제 목발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장애인 특별 채용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장애인 특별 채용. 장애인 채용이 따로 있어요. 우리 군에도. 아니, 이렇게 온 사람인데 군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그 다리는 좀 그래도 잇몸이 그냥 팔굽혀펴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군무원이 이제 억울해가지고 나한테 내용을 보내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대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과잉 충성이 나은 결과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군무원이 과거에는 이 당직근무도 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당직근무를 썼어요. 아예 안 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당직근무의 개념이 과거에는 완전히 뭐 군무원으로만 구성된 부대 뭐 그런 부대에서 이제 군무원들이 당직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예 이 생짜박이 군대도 모르는 군무원들이 와가지고 병사들을 통제하는 거지. 근데 애초에 군무원이 병사를 통제할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애초에 군무원은 뭐야? 민간이에요. 민간인.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서 근무하는 행정과 기술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애초에 민간이냐, 민간인. 근데 갑자기 민간인한테 병사를 통제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지. 군의 입장은 또 뭐야? 참 답답해요. 진짜 군무원을 뽑으면서 제일 했던 게 뭐냐? 이 군인들이 들어갈 자리, 군인의 자리를 군무원으로 채웠어. 그러니까 지금 부대에서는 군무원이 근무를 안 쓰면 당직 쓸 사람이 없어. 그 현역들로 막 당직을 서야 돼. 미쳐 나가는 거야. 죽어 나가겠지. 군무원들이 당직을 쓰긴 서야 돼. 왜냐 안 그러면 현역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판을 짠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판을 짠 사람. 애초에 군무원이 들어오지 않아야 될 자리까지 군무원을 넣어가지고 이런 혼돈의 시대를 만든 놈이 누구냐. 이놈이 바로 간첩이다. 이놈이 바로 이제 간첩.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유력한 간첩이나 간첩이거나 아니면 김일성 장학생이다. 결론은 간첩이다. 그러지 않고서 이런 계획을 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러한 문제점이 뻔히 나올 건데. 자 근데 군대 입장에서는 군무원이 왜 땡큐냐. 군무원이 왜 땡큐? 봉급이 적어요. 봉급이나 수당 같은 게 군인보다 적어요. 거기다 관사를 줄 의무가 없어요. 군인들은 관사를 줘야 되거든요. 숙소를 제공하는데 군무원들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관사 비용 세이브 되죠? 봉급 세이브 되죠?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군인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군인연금. 공무원, 얘네들은 또 연금은 또 공무원으로 받아요. 65세 이후에 받아, 군무원들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전역하자마자 바로 나오죠? 땡큐야! 아니, 이런 공짜가 다 있나? 공짜야. 군대 입장에서 군무원들은 거의 뭐 1 플러스 2? 군인 한 명 부려먹을 걸 군무원을 두 명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것저것 다 부대 비용까지 다 발휘하면은. 아, 두 명까지 좀 오바고, 1 플러스 1.5? 내가 하나를 샀는데 한 개 반을 더 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군무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미필이 있어요, 미필. 미필이 뭐야?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 여긴 누가 돼 있어요? 여성,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제 공익, 그 다음에 이제 면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자, 이 사람들 미필이야. 미필이야. 이 사람들 당직근무 쓰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군은 이제 과거에는 어떤 데가 한다고 했어요. 행정이나 기술 쪽. 물론 그때도 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군에 대한 지식이 디테일하게끔 알 필요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군에 대한 지식이 꽤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여성들 중에 너 K1, K2 알아? 뭔지 모르지. K1, K2, K3, K5는 들어봤어도 K1, K2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K1, K2도 모르고 K2면은 그 전차인지 초총인지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온다 이거지. 방독면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또 다시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군무원을 교육을 할 때 군무원 임용 교육을 할 때 이런 걸 알려주느냐? 군사 교육이 있거나 이런 군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느냐? 거의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실제 임무 임용해서 쓰는 그런 업무만 좀 알려주지 깊게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부대로 와. 근데 이 사람들이 병사냐? 병사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 거의 간부랑 동급이라고 간부와 동급이라고 보면 돼요. 자 부대에 우리 내가 대대장이야. 이런 갑자기 군무원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교육을 해야겠지. 또 알려줘야겠지.
즉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 즉각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해. 그럼 또 우리가 또 사람이라는 게 원래는 뭐 군인들도 와도 한 2주?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좀 어느 정도 숙달을 해요. 군인들은 이제 군인이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혹은 갑자기 내가 모르던 내가 만약에 인사과장 하다가 작전장교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좀 바보짓 하다가 한 달 지나면 이제 슬슬 된다고 과거 선배들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전에 있던 부대 작전장교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은 생짜백이야 이 사람들도 교육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들 또 투입 때는 부대에서 시간이 1개월에서 뭐 많게는 3개월 한 100일까지도 소요가 된단 말이야 자 됐어 자 이렇게 하고 임무 수행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어떤 게 발생합니까 군무원들한테 없는 게 있어요 군인과 다르게 뭘까요 바로 의무복무라는 게 없습니다 의무복무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3개월 정도 하다가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봉급을 딱 쳐 9급으로 들어오면은 봉급을 딱 받아. 봉급 받아서 봉급 한 진짜 뭐 그냥 좀 높게 쳐서 170만 원 받는다 치자. 여기서 이제 강원도 산골짜기 살면 월세 살아야지. 강원도 월세가 싸지도 않아. 거기는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싸지도 않아. 그래 뭐 많이 적게 친다가 40만 원 나간다 치자 더 나가요 실제로. 관리비까지 더하면 45만 원 나가겠죠. 자 여기다가 핸드폰비 한 10만 원 나가고 또 숙소가 밖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기름값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나가고. 거기다 식비 나가고 뭐 나가고 어? 남는 게 없네? 한 달은 뭐 버티겠죠? 두 달, 세 달 넘어가면은 돌아가는 흐름을 다 보면서 야 이거 계속 할 게 아닌데? 거의 뭐 3, 4개월 만에 때려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오자마자 나가 왜 오는데 심지어 이제 군무원들 어디 부대로 간다고 미리 안 알려줘요 한 며칠 전에 알려줘 한 뭐 2, 3 많이 빨라야 한 2주, 3주 내 전에 알려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또 급하게 알려줘서 집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갔다가 어휴 놀라자마자 나오는 거지 근데 또 어느 정도로 버티냐 보통 1에서 2년은 또 버팁니다. 왜일까? 바로 1년 정도 2년 지나면 8급으로 진급하거든? 진급을 해요. 그럼 또 부대 이동을 해야 돼. 군무원들도 참 웃긴 게 진급하면 부대 이동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 빼야 되지. 어? 계약 기간 때 거의 2년이잖아, 월세. 내가 9급, 8급 해봤자 월급 기껏해야 한 많이 안 오르거든? 200 초반? 어? 8급? 진급했어? 이동해야 돼? 방도 끝났어? 내가 지금까지 이거 방 계약한 것 때문에 버텨보자로 버텼는데 공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8급 때 면직률이 가장 높다. 한 1, 2년 뒤에 가장 많이 그만둬요. 그만둬버려. 그럼 그만둬버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 또다시 들어오겠지? 또다시 부대는 교육을 하겠지? 또다시 임무 수행을 시키겠지? 이 공백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군무원들이 하는 임무가 낮은 임무냐? 그렇지도 않아요. 담당관, 장교들의 거의 서포트해주는 참모 역할을 좀 많이 하겠죠? 혹은 과거 부사관들이 하던 일들을 이제 군무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작은 임무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또 이 사람들의 군무원들의 공백은 또 누구한테 돌아와? 그대로 현역 군인한테 돌아옵니다. 군인들이 또 이 공백을 메꿔야 되니까. 군대는 그런 게 없어요. 얘가 없다고 업무가 마비되는 게 없어. 잠깐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담당자분이 안 계셔서요. 되잖아요. 군인들도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담당자분이 안 계신다고 그 일이 안 될 게 아닙니다. 그 일은 누군가 해야 돼요.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땜빵이란 당연하게 있는 거고 이 공백이란 없다. 그럼 또 이제 아그로깡으로 우리 군인들이 합니다. 혹은 이제 군무원들이 합니다. 옆에 있던 군무원, 억울한 이제 군무원이 야, 이거 원래 군무원이니까 너가 하세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핑퐁 던지기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이가 좋아져? 안 좋아져?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또 군인이? 아 이거 원래 군무원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이거 왜 저한테 주세요? 제 일인데. 사회는 내 일과 네 일에 철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다 전우라는 말로. 전우, 전쟁, 전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죽으면 내 일을 대신하고. 지휘관 유고시라고 합니다. 지휘관 사망시 내가 그걸 물려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야 그럼 전시에 그러면 이 사람 죽으면 네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는데 군무원들은 뭐 알바 아니죠. 사회인들이니까. 민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충되는 이 골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군무원은 군인을 싫어하고 군인들은 군무원을 책임감 없는 놈들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큽니다 갈등이 갭이 커요 그리고 군무원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냐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무원 통제하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군인들도 이제 우리가 군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군인들도 상당히 군스라이팅을 통해서 많이 가스라이팅이 돼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건 비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불합리적인데 항상 하는 말 있죠 전시에 혹은 지휘관의 지휘관 재량이라는 말로 가스라이팅이 범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말이지 군무원들이 이 군인들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하나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불합리하다 아니 기름값도 안 주면서 주말에 부르고 일 시키고 뭐 초과근무도 더 안 챙겨주고 뭐 나한테 주는 것도 당직근무 쓰고 만 원인 것도 충격을 먹은 거지 군무원들 야 당직근무 쓰고 만 원이야? 서보고 놀라는 거야 그전엔 잘 몰랐거든 심지어 이거 이제 좀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야 당직근무 쓰고 만원 2만원 얘기가 나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근무했던 병사들도 간부들이 그렇게 받는지 몰라요 내가랑 같이 근무했던 병사들도 아 형 그렇게 받았어요? 형 근무 수 때 그렇게 받았어요? 옛날에는 심지어 아예 영원이었지 영원 옛날에는 빵원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취침 보장이었어요. 퇴근이 아니라 4시간 취침 보장. 근무 쓰고 4시간 자고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옛날에 4시간이었어. 근데 이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이것도 바뀐 지 10년 됐는데. 그리고 이제 금액이 0원에서 처음에는 컵라면. 처음에는 컵라면 하나. 그다가 이제 5,000원. 그다가 이제 평일 만원, 주말 2만원으로 쭉 굳어진 거죠.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군무원들이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아무도 안 합니다. 자, 거기다가 또 지금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무리하게 군무원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자리에 군무원이 들어갔어요. 여기가 또 같이 물리는 게 이제 군무원이 이제 군인의 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야. 군인의 자리. 이제 군인 TO를 잡아먹었는데 이제 와서 또 생각해보니 아 이거 군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다시 군인 자리로 돌아가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군무원들은 아니 내가 이거 알고 왔는데 갑자기 나가리가 된 거죠. 갑자기 또 다른 데로 튕겨지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이거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경기권이나 막 그 후방 지역으로 군무원은 성적이 높은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튕겨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부사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사 진급하면은 이제 진급 교류가 생겼어요. 상사 진급하면은. 그래서 원래 그 진급하는 사람들이 이게 군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 군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자리가 없어요. 또 그대로 또 어디로 가야 돼? 또 이 사람들도 좋지 않은 자리로 가야 되는. 막 그런 지금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실 지금 매우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매우 과도기여서 지금 뭐 군무원이든 군인이든 뭐 부사관이든 장교든 뭐 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자, 이런 과도기를 만든 사람들이 간첩이다. 결론은 뭐다? 간첩이 있다, 우리 군에. 이건 간첩 조작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애초에 이거를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고민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말의 고민 없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 군무원 싸잖아요. 관사도 안 주고 연금도 안 줘도 되고 봉급도 적고 장구류도 안 줘도 되고 개꿀이네요. 관리비도 적게 드네. 군무원은 모든 혜택이 군인과 다르게 주면 되니까. 군무원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힘들 때는 전우. 야, 같이 해야지. 우리 가족이잖아. 전우잖아. 그 군무원들한테 뭐 별의별 거 다 시킵니다. 경계 쓸 때 뭐 방망이 들고 돌아다니라고 그러고 막 방범 조끼 같은 거 입고 가스통 차고 뭐 유병수 근무 세우고 뭐 어이가 없죠. 북괴군 나타나는데 뭐 방망이로 떼잡을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럴 거면 군무원도 뽑을 때 무슨 뭐 그 뭐 무도 공치가 있던가. 군무원들 뭐 태권도니 뭐 싸울지도 여 군무원인데 방망이 들고 순찰 도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북한군 만나면은 뭐 어떻게 싸웁니까? 도망가야지 냅다? 뭐 달리기를 뭐 시험 보든가. 아니 뭐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휘관들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 군인이 없으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렇게 떼우는 건데. 자, 이거를 결국은 우리가 군무원이란 직장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이에요. 하나의 공무원 개념이에요. 공무원 개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다. 원래 군무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행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군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포트, 이거의 역할은 철저하게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이거에 대한 과 근무와 휴식에 대해서는 확실히 근무를 나눠가지고. 군인들은 그나마 뭐 전시다 뭐 군인이다 뭐 대기다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내가 알겠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우리 안 좋은 것을 왜 군무원에게까지 강요를 하느냐. 이들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무원들은 훈련에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돼야죠. 훈련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훈련 나가기 전에 뭐 군인들을 위해서 뭐 대민 협조를 미리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군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뭐 훈련장을 뭐 정비를 좀 해준다던가 그런 시설적 업무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기술이나 좀 행정 쪽에서 좀 전문가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무원들은 딱히 전문가가 되어 있느냐.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또 할 얘기지만 캠프화가 돼야 됩니다. 캠프화. 캠프화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캠프화. 자꾸 사람들이 캠프화라고 하니까 김상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이 캠프화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